새나게 꿀팁. 짜잔! 여러분, 설치현수 이사예요. 오늘은 공격성 있는 반려견들에게 꼭 필요한 입마개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름하여 슬기로운 입마개 교육. 입마개를 들었을 때 아이들이 와 간식주머니다 하고 와서 입마개를 끼운다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심화적으로 입마개를 이렇게 잡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잡고 강아지가 입에 들어왔을 때 목을 살짝살짝 간지럽혀주고요. 두 번째로 강아지가 들어오면 채우는 척만 하고 바로 칭찬하고 빼고 보상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고 채우자마자 바로 칭찬하고 빼주고 보상을 합니다. 이게 익숙해진 강아지들에게는 요 사이로 일반 간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습식 간식을 조금씩 밀어넣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짧은 시간부터 차근차근히 입마개에 익숙해지도록 합니다. 입마개 교육은 절대로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. 억지로 잘못 채웠다가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, 아주 영원히 입마개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 스스로 입을 집어넣고 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!